Yeah.
야, 우성아. 강희준 소식 들었냐? 뭐 요즘 잘 되는 모양이던데? 바쁜가 봐요? 그러게 말이다. 그 싸가지 공지훈이랑 승승장구 중이라던데. 아이씨, 부럽다. 강희준 이 새끼 눈 조져. 아니, 어쨌든 그 싸가지 덕분에 어제 회사 앞에 편대 몰린 거 봤어? 그거 다 강희준이 받아먹는 거라니까? 내가 뭐 신이 다 그런 거지 뭐. 솔직히, 씨. 강희준 볼 게 뭐 있냐? 내 공지훈빨이잖아. 아, 형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또 나만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 맞긴 하지. 뭐? 아, 형 장난이지. 야, 아 됐어. 그냥 말 안 해. 왜 또 삐지고 그래? 형, 아침에 왔을까? 오늘 인터뷰 신문사랑 우리 채널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된다는 거 제가 얘기했었죠? 그 기자 까칠한 것도요. 두 분 모두 말꼬리 잡히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특히 이름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게 대답 잘해야 돼요. 이름 씨? 강희준! 네. 어, 네, 누나. 진짜 나까지 걱정되게 왜 저래. 지윤 씨 오랜만이네? 전에 내가 썼던 기사에 설마 아직도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지? 무슨 말씀? 아니, 언제적인데요? 아니, 그보다 우리 라이온하트 기사 좀 잘 부탁드려요. 아, 특히 우리 이든이 기사도 잘 부탁드리고요. 비즈니스 개입 퍼포먼스 때문인가? 지윤 씨는 이든 씨를 마치 연인처럼 챙기시는 것 같네. 아, 제가 그랬나요? 라이온하트의 에버그린. 아직 데뷔 티저만 뒀는데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지윤 씨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연인 같은 케미가 터져서일까요? 아, 뭐 사실은 제가 중고 신인이라 처음에는 이든 씨와의 호흡이 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성격이나 음악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고 취미나 공통점도 같아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좋아지니까 팬 여러분들도 이뻐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반면에 한간에는 두 사람 사이가 실제로는 좋지 않다거나 돈벌이용으로 비즈니스 개입 퍼포먼스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이든 씨가 답해 주실까요? 글쎄요? 기자님이 보시기엔 저희 사이가 안 좋아 보이나요? 저희 엄청 친한데. 그리고 지훈 선배님은 저한테 우상 같은 분이시죠. 저희 처음 듀엣 시작할 때부터 지훈 선배님하고 저는 영원히 진솔한 마음으로 팬분들에게 다가가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든 데뷔를 위해 공지훈을 희생시킨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쨌든 그 싸가지 덕분에 어제 회사 앞에 팬들 몰린 거 봤어? 그거 다 강희준이 받아먹는 거라고. 야 강희준 볼 게 뭐 있냐. 내 공지훈빨이잖아. 아이 그럴리가요. 이든이 공지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지훈이 이든을 이용하는 거겠죠. 아니 뭐 이용까진 아니더라도 제가 이든 씨 덕을 보고 있는 건 뭐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제가 다시 무대 설 일은 없었겠죠. 아시잖아요. 제 이미지가 어땠는지. 선배님. 이든 씨가 외모와는 다르게 만능 스포츠맨이라 들었는데. 청소년 시절에 미국에서 보내다 보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운동을 좋아했고 그냥 취미로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아이돌 육상대회나 수영대회 나가면 우승할 거라 그러던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수영은커녕 물 근처에도 못 가는데요. 지윤 씨, 잘하는 운동 있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수영은 못 배워갔네요. 이 점도 이든 씨랑 비슷한 점이에요. 좀 다음에 또 봐요. 아, 네.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도 수고했다. 저기 선배님. 아까는... 고맙지? 나 그 기자 원래 그렇다고 들었잖아. 앞으로 더 데뷔해도 나 그리고 더한 기레기들도 많아. 네 선배님. 그리고 아까 애들 얘기는 담아둘 거 없어. 다 부러워서 하는 소리야. 선배님도 들으셨어요? 어 그냥 뭐 어쩌다 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넌 네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던 그냥 무시해버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래 그럼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네.
네 꿈에 나온 거. 나 맞지? 그게... 네. 아니 꿈에서 내가 뭐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자꾸 물어보시는지. 신경 쓰이니까. 네? 네가 신경 쓰이니까 나도 신경 쓰인다고. 나 같은 멤버잖아. 데뷔가 코앞인데 네가 나 불편하면 어떡해. 아, 저 별거 아니에요. 선배,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에이준아. 네? 아니다. 잘 가라고. 그렇게는 안 보였는데. 야, 사람 마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넌 지금도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